안녕하세요. 갤러리 본 관장 배경주입니다. 저는 얼마 전 대전시 건축직 모임 세울회에 가서 명품 건축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특강을 하고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호응도 있었고 이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자라는 문의가 많아서 이렇게 유튜브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건축의 거장 르크로비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천재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천재일까요? 네, 천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르크로비지에는 원래 미술을 전공했는데요. 교수님이, 너는 미술보다는 건축가가 되면 어떨까라고 권했다네요. 그래서 17살 때그 이야기와 동시에 교수님이 집을 한번 지어보면 좋겠다라고 소개까지 해서 이렇게 처음에 스위스에서 건축으로 만든 초기 작품이 되겠습니다. 르크루비지에는 여행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라는 좁은 무대를 떠나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행을 통해 삶이 바뀌었던 르크로비지에는 그리스에 가서 파노테논 신전을 보고 깜짝 놀랬다라고 하고 있어요. 파노테논 신전은 기둥을 중심으로 만든 신전인데요. 르크로비지의 현대 건축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모양은 그리스 파노테논 신전에서 왔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변화한 걸 직감한 르크로비지에는 예술에서는 입체주의 같은 피카소가 나왔고, 의학에서는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 이제 새로운 건축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직감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초기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단순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르크로비지에가 건축했던 이런 모양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을까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죠. 알폰스 무아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그 시절의 가장 아름다운 아르노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건축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계단의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모든 건축물들이 아름답게 빛났던 시절에 르크로비지에는 현대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르크로비지에가 건축한 현대 아파트의 시초를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르크로비지에는 빌라 사보아를 만들게 되는데요. 현대 건축의 다섯 가지 원칙을 그대로 재현한 작품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필로티, 자유로운 인면, 평평한 인면, 수평창, 옥상 정원 같은 건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런 건물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건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오늘날에도 많이 보여지는 건물인데요. 유니테 다비타시옹 건물은 오늘날 아파트의 효시가 되어지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폐허가 되어졌을 때 노동자들은 내 집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르크로비지에가 보았던 그리스 신전의 기둥 평면이 오늘날 이 다비타시옹 같은 아파트 문화를 만들었던 최초의 건축물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르크로비지에는 모듈러라는 규칙을 만드는데요. 키가 183cm의 건강한 남자를 기준으로 이 모듈러를 만들었는데요. 르크로비지에는 27cm, 16cm를 더하면 앉은 키, 책상, 이 수치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네요. 이렇게 만드는 모듈러는 황금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듈러는 현대 가구에도 적합한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싱크대 높이나 의자 높이나 책상 높이 모듈러의 황금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빨강, 파랑, 노랑은 여러분 익숙하시죠? 몬드리안의 그림과도 연결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예술도 변화하는데요. 20세기 초에는 신지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성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지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성을 넘어에 그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버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술가의 감각적인 것들을 부여하고자 하는 진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몬드리안은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하는 삼원색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빨강, 파랑, 노랑이 조금 더 발전하여 마지막에는 뉴욕의 북이옥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작품은 뉴욕의 건물을 보고 이렇게 단순화한 작품이에요. 도시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깜짝 놀랄 일이죠. 많이 절제되고 단순화한 작품을 만들어냈던 시절의 몬드리안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100년이 흐르고 나니 몬드리안의 이 북이옥이는 오늘날 QR코드와도 연결되어지는 걸 보면 몬드리안은 천재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의 효시는 과연 또 누구일까요? 백남준이다 하겠습니다. 백남준은 1984년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인공위성으로 최초로 작업한 사람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4개 도시에서 동시에 상영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소설 속 이야기를 가지고 백남준이 이렇게 망하지 않은 1984년을 그대로 작품으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 작품은 미디어 아트인데요. 에펠탑, 호주 시드니, 우리나라 경복궁 같은 곳에서 미디어 아트가 새로운 건축물의 한 형태로 자리 잡는 걸 보면 백남준이 실험적으로 작품했던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커다란 방향을 제시해 준 장본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백남준은 그때 당시 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전 세계가 소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게 오늘날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 명품 건축도 바뀌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시대의 명품 건축이 마음에 드십니까?